안녕 여러분! 오늘은 포스트 그래놀라 블루베리랑 켈로그 블루베리 아몬드 그래놀라입니다. 리뷰해볼게요! 얘네들도 제가 지금 처음 먹어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사놓고 오랫동안 먹어봤어요.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저는 포스트가 좋습니다. 아몬드 브리즈? 저 진짜 아몬드 브리즈 맨날 먹는 것 같아요. 묵묵해지면 안되니까 한 번에 같이 부어야겠어요. 우와. 잘했죠? 얘부터 포스트 먼저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블루베리가 되게 조그매. 되게 조그맣게 갈아가지고 가루들이 시리얼 거의 다 먹으면 밑에 가루 많이 남는 거 알죠? 지금 가루가 확 들어왔어. 맛이 진짜 달라요. 얘는 블루베리들이 약간 가루처럼 들어가 있고 얘네들은 블루베리가 그 통으로 말려진 블루베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얘는 아예 블루베리가 씹히는 맛이 있긴 한데 그게 좀 딱딱해. 그나마 처음 사실 땐 괜찮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블루베리들이 점점 더 딱딱해지거든요. 이렇게 말아도 딱딱하더라고요. 이가 약하신 분들은 먹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진짜 맛있어. 그래놀라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놀라만 먹어볼게요. 되게 바삭바삭하고 고소해요. 얘는 좀 달아. 근데 그 단맛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단데 좀 맛이 없는 단맛이야. 약간 미숫가루, 약간 미숫가루 느낌? 아, 미숫가루 맛있긴 한데 얘는 좀 그 미숫가루에 꿀 안 탄 느낌? 딱 그거다. 미숫가루 먹는데 꿀 안 탄 밍밍한 미숫가루 있잖아요. 좀 맛없는 미숫가루. 그리고 큰 차이가 있는 게 얘는 옥수수 콘이고 얘는 쌀 콘이에요. 쌀로 만들어졌어요. 쌀 브레이크예요. 쌀 브레이크가 별로 저한테 안 맞는 건가? 쌀 브레이크가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쌀로 만들어진 시리얼도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얘는 저한테는 별로였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 처음에 얘를 어떻게 샀냐면은 얘랑 같은 데인 줄 알았어요. 같은 시리얼, 같은 포스트 시리얼인데 얘는 블루베리만 들어있고 얘는 블루베리랑 아몬드까지 있다길래 아 그냥 같은 시리얼에 아몬드만 추가된 거구나 하고 샀는데 막상 딱 열어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시리얼 생김새도 너무 다르고 심지어 맛도 너무 그냥 완전 다른 제품이어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아 얘는 포스트고 얘는 켈로그구나. 아 다른 거구나.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것도 산 거였는데 얘들 진짜요. 너무 맛있어. 적당히 달고 많이 달지 않아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기 진짜 좋거든요. 적당히 달고 담백하고 되게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플레이크 자체도 자꾸 인위적인 단맛이 어디선가 자꾸 올라와가지고 그게 전 싫었거든요. 우유에 말아먹으면은 시리얼들이 눅눅해지잖아요. 그 눅눅해져도 맛있는 시리얼이 있는데 얘를 눅눅해지면은 그 식감이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이런 식감이 처음이어가지고 눅눅한 튀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시리얼 진짜 안 좋아하실 거예요. 튀김이 눅눅해진 느낌? 그래서 눅눅한 튀김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튀김 떡볶이에 담가가지고 완전 눅눅하게 해서 먹는 것도 좋아라 하는 편인데 얘는 눅눅해진 튀김 온 맛. 아 그리고 이 쌀 후레이크가 이건 진짜 드셔보셔야 알 텐데 근데 이 맛과 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맛있어. 그리고 씹는데 불편함도 없고
적당히 고소하고 적당히 달달하고 적당히 담백하고 그 조화가 대박이에요. 너무 조화로워 맛이. 그 슬쩍슬쩍 블루베리 향과 맛도 난단 말이죠. 그게 진짜 이 시리얼은 진짜 최고예요. 얘는 이렇게 썰려있는 아몬드가 보이거든요. 뭐 그래놀라도 보이고 이게 쌀인가? 쌀 모양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자꾸 여기서 올라오는 그 이상한 만들어진 것만 같은 그 단맛이 너무 이상해요. 얘는 진짜 먹기 힘들었어요. 사놓고 먹는데 얘가 더 맛있으니까 제가 얘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리뷰 영상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 산 거거든요. 새로 샀는데도 거의 다 먹어가지고 이거 봐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그리고 구성 성분 안 볼 수가 없겠죠? 얘는 100g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게요. 나트륨이 얘가 더 높고 탄수화물도 높고 이것 봐요. 당은 얘가 더 높아요. 어째 그 단맛이 좀 이상하다니까. 얘가 더 높고 지방도 얘가 더 높고 둘 다 콜레스테롤은 없어요. 단백질 얘가 더 높고 나머지 비타민들은 철분과 아연이 얘가 확실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비타민 얘가 확실히 많이 들어가 있다. 얘가 비타민 함유량이 훨씬 많고 당도 낮고 포화지방도 낮고 얘가 나트륨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뭐 4%야 뭐 괜찮잖아요? 이게 100g의 차이니까 한 끼 식사 30g으로 따지면 나트륨 차이는 더 적게 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고 사세요. 이거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게다가 그래놀라라고 쓰여있는데 심지어 글씨체도 비슷해. 똑같은 거 아니야? 뭐야? 아 다르네 다르네. 와 글씨체가 정말 미묘하게 다르지만 똑같이 생긴 것 같죠?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이거든요? 저처럼 그냥 보시고 똑같은 그래놀라인데 얘는 블루베리고 얘는 블루베리랑 아몬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더 좋겠네? 얘 사야지? 하고 샀다가 진짜 두 개 맛이 정말 다르거든요? 잘 사셔야 됩니다. 저라면 얘 이제 앞으로 안 사먹을 거긴 한데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사람마다 맛이 다르니까. 누군가는 얘가 아니라 얘가 맛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포스트 그래놀라랑 켈로그 그래놀라 블루베리 맛으로 비교를 해봤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시리얼로 찾아올게요. 안녕. 어쩌면 얘가 더 익숙한 맛이어서 얘한테 더 끌리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리얼을 맛있게 만들지? 저는 진짜 시리얼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